화재가 시작된 곳은 1층 천장입니다. 당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배관을 감싸고 있던 열선에 충격이 가해져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57분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는 배관 누수로 생긴 얼음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업은 20여 분간 진행됐고 약 1시간 50여 분 뒤인 오후 3시 53분 불이 시작됐습니다. 발화 지점과 작업한 곳이 일치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1층 천장에서 발화가 됐을 때에 그 발화가 될 만한 물질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그 1층에서 8층까지 올라가는 화염의 경로를 조사를 했습니다. 발화 지점 바닥에서 배관을 싸는 열선이 나온 점에서 누수 작업 도중 충격을 줘 열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열선을 겹쳐서 놓거나 누전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꽃이 발생했고 열선을 감싸는 스티로폼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천장 전체로 번졌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는 밸브마저 잠겨져 있어 화재 대응은 더 늦어졌습니다. 시민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작동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있었어요. 폐쇄 상태가 있었어요. 좀. 열선을 감싼 플라스틱이 벗겨졌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열선이 설치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